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변하시아 댓글 뉴스. 황영진입니다. 사회생활 잘하는 건 BTS 지민이지. 아이돌 차트에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적응력이 뛰어난 사회생활도 잘할 것 같은 스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. 거기에서 지민이 총 7만 7,053건의 투표수 중 약 39표에 해당하는 3만 261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. 여기에 정말 수많은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. 주위 사람 잘 챙기고 배려하는 지민, 어디 가서든 사랑받을 겁니다. 아, 지민은 사랑입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착한 사람은 바로 지민입니다. 지민이가 팬들 생각하는 마음 보면 알 수 있어요. 참 올바른 청년입니다. 늘 앞장서서 멤버들 잘 챙기고 그런 모습만 봐도 사회생활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. 사회생활 제가 지민한테 배우고 싶을 정도입니다. 지민은 학창시절 때부터 인성 좋기로 유명하죠. 연습생 시절도 정말 좋았다고요. 보석처럼 빛나는 지민은 마음도 빛이 날 겁니다. 그 마음 한번 열어보고 싶네요. 아우 눈부셔라.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춤 노래도 뛰어납니다. 지민은 무엇이든 잘하는 아이입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도 지민 덕에 버팁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지민아 너 사회생활 정말 잘하는데 나중에 우리 회사 좀 맡아줘라 라고 아이디 방지영님께서 달아주셨네요. 지민이 회사 운영하면 정말 잘하겠죠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지민이 사회생활 잘하는 거 뭐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? 뭐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. 이 힘든 사회생활 지민의 노래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대라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